이번엔 정유라 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유라 씨가 최근 유탐사 채널에 출연해서 최순실의 태블릿 PC는 조작된 것이다. 그러니까 윤석열과 한동훈 조작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탐사를 찾아온 것 자체가 좀 놀랍다고 얘기들 하시는데요. 그동안 진보민주 개혁 진영에 대한 그래서 막 조롱하고 비난하는 글들을 워낙 많이 남겼었기 때문에 솔직히 뭐 사람들이 뭐 많이 관심 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방송에서는 엄마인 최순실을 풀려나게 하기 위해서 윤석열한테 잘 보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었다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근데 찾아보니까 예전에 정유라 씨 심리 분석을 하신 게 있다고 그 자리에 저도 있었다고 하는데. 두 분이 같이 하셨는데 두 네. 분다 기억이 안 나신다 그랬어, 지금. 기대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부탁드리기 네, 이제 한 죄송하네요. 7년 전에 이제 하셨던 방송에서 그 당시 아마 정유라 씨가 그 사건이 터지고 나서 아마 그랬을 태블릿 것 PC 같아요. 때 네, 그때 그때 것 시험에 같습니다. 했겠죠. 네,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은 몰랐는데요. 근데 그때도 심층적 분석은 안 했을 거예요. 내가 자료 본 기억이 없어요. 네, 맞아요. 아니면 자료를 봤는데 기억을 못 하거나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 자료가 나올 만한 게 없었습니다. 별로 맞아요. 없었죠. 그러니까 대략 이제 인상을 얘기했겠죠, 그때도. 근데 이 정유라가 엄마인 최순실을 풀려나기 위해서 윤에게 아부떨라고 뭐 그런 나쁜 말과 행동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거짓말이고. 왜냐하면 윤석열한테 구속되기 전에 어머니가 그전에도 이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전에 안한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때 이대 애들한테 네. 뭐돈 많은 엄마를 준 또 것도 능력이다. 그렇지, 얘기했던 사람이 있군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변명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그 정유라 씨에 대해서는 몇 가지 그냥 느낌을 얘기하자면 우월주의나 우월의식, 차별의식이 좀 강한 사람이다. 그 아까 얘기했던 이대생들한테 한 말, 뭐 너희 부모를 원망해, 뭐 이런 맞아요. 거, 아유, 이제 새록새록 기억나네. 기억이 나네요. 네. 그런 것이 이제 이분의 우월의식, 차별의식 이런 걸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볼수 있겠고, 공감 능력도 부족한 거죠. 그런 걸 보면 그 자기와는 처지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공감력이 많이 떨어지는 사람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경쟁심이나 질투 같은 것도 많이 느껴져요. 조민 씨를 자꾸 걸고 넘어지고 엄청 질투했죠. 비교하려고 하고 자기를 그런 것도 좀 느껴지고 그래서 이런 것은 아마 이제 애정결핍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분노나 공격성도 당연히 느껴지죠. 말하는 거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공격적이고 화가 나 있는 사람처럼 보여진다. 그래서 뭐 여기저기 막 들이박았잖아요. 저 그리고 또 보수 언론에서 정유라 씨의 발언을 이상하게 기사화를 많이 시켜주더라고요. 페이스북에 글만 올려도. 그럴 만한 비중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맞아요. 정유라 발언을 계속 이렇게 키워주니까 그걸 좋아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자기가 그런 관심 관심 갖고 받는 거군요. 주목하는 애정결핍이 있으면 어쨌든 그런 글들 보면 분노나 공격성도 느껴진다. 또 어머니에 대한 몇 가지 발언을 봐도 어머니 관계가 원만한 딸은 아니다. 근데 그런데 엄마가 꼭 풀려났으면 좋겠고 지금 안 풀려난 거에 대해서 되게 서러워하거든요. 네. 엄마가 방패처럼 느끼지 사랑을 못 않을까요? 받을수록 부모한테 벗어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못 받은 자식은 그 사랑을 언젠가는 받아야 된다는 그런 어떤 욕망도 있고 또 내가 만약에 저항을 하고 화를 내면 부모한테 뭐라 하면 사랑을 철회할 거란 두려움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오히려 못 벗어나요. 사랑을 못 받을수록. 김건희 씨 아시죠? 정유라도 그렇잖아요. 근데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은 어려서부터 부모한테 할말다 합니다. 저항할 땐 저항하고 부모가 잘못하면 확 화내고 혼내요. 왜냐? 그런다고 해서 부모가 자기한테 사랑을 철회할 거라는 의심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모 관계에서 독립적이고 저항적일수록 사실은 사랑을 많이 받은 거예요. 못 받은 사람일수록 더 끌려다니고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두려움, 부모로부터 사랑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사랑이라고 착각합니다. 그걸. 그래서 막 슬퍼하고 그러는 건데, 그건 진짜 사랑은 아니죠. 무서운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조민 씨랑 비교가 그런 부분이 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구속된 상황은 똑같은 거였거든요. 근데 조민 씨가 뭐 누구를 공격하거나 그거와 관련해서 엄마를 풀어달라고 막 그게 불안해하거나 그런 모습 전혀 안 보였고. 정유라 씨만 계속 너만 억울하냐? 나도 억울해. 내가 더 억울해.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를 해서 지금 마음이 많이 아프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되게 세속적인 사람인 것도 맞는 것 같고요. 돈에 대한 욕심도 많고.
엄마가 돌아오면 돈이 돌아온다고 생각할 수 있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말 얘기 나왔을 때도 말할 때 돈 얘기를 막 꺼내더라고요. 얼마짜리인데 이렇게 헐값을 팔았다는 돈. 아, 맞아요. 그런 거 보면 상당히 돈에 민감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조민 씨의 그 뭐랄까 후원금? 이 천만 원 들어왔나? 하여튼 뭐 그랬을 때 자기한테 20만 원밖에 안 들어왔다고 막 그런 얘기 한 것도 봐서. 그런 얘기 됐어요. 되게 그런 데서 민감한 사람이다. 이 세속적인 돈 같은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도 여기 방송에 나와가지고 사실 이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제 후원계좌를 띄운단 말이에요. 유탐사에서 그거를 서로 뭐 합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진정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후원금 받으려고 나온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럼 사실은 이렇게 뭐 조언할수록겠지만 한두 차례 정도는 정말 자기의 진정성을 그 증명하기 위해서 그 부분 좀 나중에 해도 되지 않았나. 근데 너무 자기 어렵다, 생활 어렵다. 이 얘기를 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더라고. 진짜로? 실제로 어렵다. 어려워요? 돈을 다 뺏겼고.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전에도 애가 셋이라고 하더라고요. 돈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리고 이번에도 뭐 돈 얘기를 많이 꺼낸 것 같은데 그게 폭로의 원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왜 끊겼을까? 박근혜가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박근혜가 이제 손절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아이 참 정이 없네 진짜. 박근혜가 윤석열이랑 산책했잖아요. 얼마 전에. 그렇죠. 제가 그거 본 다음부터 감기 기운이 있어서 지금 살짝 안 좋다고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었는데 하여튼 그 보는 순간 되게 놀랬거든요. 둘이 같이 나오니까. 기괴한 장면이었죠. 근데 그것이 뭐 이 정유라한테도 큰 충격이었을 수도 있고 그전에 그런 흐름이 있었다면 박근혜가 선절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랑 자기를 박근혜가 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하겠군요. 그 구체적인 것은 돈을 안 주기 시작하는 그리고 주변에서 후원이 끊기는 그래서 경제적 곤란을 겪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 야, 막 화도 나겠죠. 배신감도 느끼고 그런 상태에서 또 돈은 없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지? 내가 앞으로 먹고 살려면 자서전 같은 거 쓰면 다 괜찮던데 다시 터트리는 거 그러려면 이런 데 나와서 이런 방송을 하고 자서전 쓰고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옳은 방법은 아니지만 이해가 가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이제 절박하다 이런 얘기인데 문제는 이런 경우 이런 사람의 경우에는 또다시 매수당할 위험이 있어요. 저쪽에서 돈을 더 많이 주면 또 말을 바꾸겠죠.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보수 쪽에 나가서 돈을 벌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는데 네, 그쪽에서 들리는 소문에 많이 끊어졌답니다. 그래요. 네. 거기서 길이 없어 보이니까 사실은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도 참 대단한 용기 같아 보이는데 진보개혁 진영으로 찾아와서 한 이유는 뭐, 돈이구나. 그러니까 배신감, 돈 뭐 이런 것이 가슴이 매우 높다. 네. 조민이 책 써서 돈 많이 벌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베스트셀러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혹시, 자기도 이제 책 쓸 걸 준비를 해야 되는데. 혹시 나도. 그래서 정유라 씨가 이렇게 매번 출연할 때마다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어쨌든 뭐 아이 셋의 기르는 엄마의 입장으로 뭐 이해해달라고 얘기하시던데, 그 내용은 이제 유탐사 가셔서 여러 방송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